어린이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형극을 시작하겠어요. 순이와 어머니. 순이는 시골 사는 어린이였어요. 순이는 아주 착한 어린이였어요. 아, 그렇지만 순이는 날마다 슬펐어요. 왜 그런지 모르시지요? 순이의 친구들은 모두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나가고 여름학교에 나가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지만 순이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순이 엄마가 귀신을 믿는 무당이었기 때문이에요. 순이네 집은 이런 초가집인데 저 지붕 밑에 뭐가 살고 있는지 알아요? 구렁이가 살고 있어요. 아유, 무서워라. 그래서 순이는 교회를 나가고 싶었지만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하지만 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무당이야. 여러분,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네. 무당은 귀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산신령, 용왕님, 구렁이신, 느티나무신, 벼락을 걸 다 믿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면은 우리 엄마가 내 두 다리를 붙질러 버린대요. 아, 무서워. 아, 하지만 난 교회 나가고 싶어. 하지만 난 예수님 믿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는데 나만 못 먹어. 이렇게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교회에는 아주 심술 맞은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의 이름은 심술이었어요. 이름도 심술이, 그리고 하는 짓도 심술이. 심술이는 전도는 안 하고 매일 교회 나오는 애들 골탕 먹여주고 또 쫓아버리는 일을 하는 그런 말썽꾸러기 어린이였어요. 짠! 나는 우리 교회 짱이야.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내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다 쫓아버려.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한마디로 어린이 장로야, 어린이 장로.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면 안 놔둘 거야. 근데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나도록 다음 주일 날에 한 명씩 전도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이, 누굴 전도하냐, 아이. 그래도 사람이 좀 쓸만한 애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 진짜. 이게 누구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게 누구지? 누구야? 에이! 무당 아니야? 야! 너 무당이지? 두통이? 아니, 심술이? 야! 너 무당이지? 아니야! 나 무당 아니야! 야! 니네 엄마가 무당이잖아! 우리 엄마가 무당이지! 난 무당 아니야! 니네 엄마가 무당이면 너도 무당이야! 니네 엄마가 귀신을 믿으면 너도 귀신이야! 너 매일같이 귀신한테 절하고 그러잖아! 우리 엄마가 절하라면 막 때려! 그러니까 너는 귀신을 믿는 거야. 하지만 난 귀신 싫어! 싫든 말든 날마다 귀신에게 절하니까 너는 귀신을 믿는 거야. 근데 여기 뭐하러 왔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뭐? 교회?
교회 나무나 다니는 게 아니야. 야, 교회는 나처럼 잘생긴 사람만 다니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무슨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 교회는 잘생긴 사람만 다니는 거야? 그럼, 그럼, 그럼. 그리고 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다니는 거야. 야, 너 돈도 없지? 어? 돈도 없는 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 나같이 돈이 많은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것 말이야. 우리 아빠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알아? 우리 아빠는 부자야, 부자. 니네 엄마 돈 많아? 없어. 에이,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너 공부 잘해 못해? 나 못해. 야,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교회를 다녀? 교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다녀. 그러니까 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아유, 이거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아유, 아유, 진짜. 그럼 나 교회 다니면 안 돼? 안 되지. 아유, 쟤 얘가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하네, 진짜. 아유, 진짜. 별거지 같은 애다 봤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소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맥주가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한 잔 주세요. 예, 이 예, 심술이는 교회를 잘 다니긴 하지만 착한 어린이에요, 나쁜 어린이에요? 아주 못된 어린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영락교회에는 심술이 같은 어린이도 있지만은 또 착한 어린이도 있어요. 그 어린이 이름은 짱구예요. 짱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 이게 누구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어? 교회 다니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아니 이게 누구지? 아, 지금 잘 됐다.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로 전도해오라 그랬는데 어,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어린이를 만났으니 전도를 해야지. 야, 너 누구니?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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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수님 믿고 싶어. 고개를 들어봐. 들어봐. 어? 아니, 너 순이 아니야? 어? 짱구? 야, 너 지금 금방 뭐라고 그랬어?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그랬지? 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아, 잘 만났다. 잘 만났어. 잘 만났어. 그러잖아, 우리 선생님이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어린이들 전도해 오라고 그랬어. 야, 잘 됐어. 야,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어? 우리 교회 구경도 할게요. 빨리 교회 가자. 하지만 난 교회를 못 다녀. 어? 교회를 못 다녀? 왜 못 다녀? 난 얼굴이 못생겼어. 안 돼. 뭐? 얼굴이 못생겨서 교회가? 그건 뭔 소리야, 또? 김소리가 그랬어. 얼굴이 못생기면 교회 다니면 안 된대. 아니, 누가 그딴 소리를 해? 어린이 여러분, 얼굴이 못생기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야, 심술이같이 못생긴 애도 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교회는 뚱뚱한 어린이나 키 작은 어린이나 키 큰 어린이나 또 어떤 어린이든지 교회를 다니는 거는 괜찮은 거야. 예수님 믿는 건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난 교회 못 다녀. 어, 또 왜? 난 돈이 없어. 뭐 돈? 아니 그럼 어린이들이 무슨 돈이 많어? 애들은 다 돈이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 그건 니네 엄마가 없는 거지 네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심수리가 그랬어. 돈 없으면 교회 다니면 안 된대. 아유, 심수리가 왜 또 그딴 소리를 했어? 그건 거짓말이야.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이 무슨 돈으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군든지 다 교회를 다녀도 되는 거야. 정말? 그럼 어린이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죠? 네. 봐봐. 하지만 난 공부를 못해서 안 돼. 그건 또 뭔 소리야? 심수리가 그랬어. 공부 못하면 교회 다니면 안 된대. 지도 맨날 빵 좀 맞으면서. 야, 심술이도 반에서 맨날 꼴찌야, 꼴찌. 공부 못해가지고.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교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이나 다 다녀도 되는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말고 교회 가. 가자. 정말 나 교회 다녀도 괜찮아? 그럼. 근데 왜 심술이가 그딴 소리를 하지? 걔가 원래 이름이 심술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교회 가자. 하지만 무서워. 뭐가 또 무서워? 아, 무서워. 아니, 또 뭐가 무서워? 나 교회 다니면 나 죽어. 죽긴 왜 죽어? 우리 엄마가 나 교회 다니면 죽인대. 아, 무서워. 아이, 세상에 자기 딸을 죽이는 엄마가 어디 있어? 여러분, 여러분 엄마 아빠는 가끔 여러분 죽여요? 아, 자기 딸, 자기 아들을 죽이는 엄마가 어딨어? 그거 다 겁주는 거야, 겁주는 거.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다녀. 야, 교회 나와. 그래도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 교회를 예? 몰래 몰래 다니면 되잖아. 예? 몰래 몰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 그러면은 어?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는 줄 알겠어? 알아. 어떻게 아는지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는 족치케 무당이야. 우리 엄마는 내가 어디 갔다 온 거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아유. 야, 괜찮아. 너희 엄마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리면 돼. 뭐 귀신을 어떻게 쫓아? 귀신을 쫓아버리면은 어? 니네 엄마가 네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귀신을 쫓아버리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자, 나를 얼굴을 잘 봐봐. 응. 아. 아. 귀신, 나 귀신이라고 생각해? 어. 귀신을 귀신하고 싸울 때는 눈싸움에서 이겨야 돼. 눈싸움. 어? 자,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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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눈싸움을 잘 해야 돼. 그리고 절대 돌아서면 안 돼.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더러운 마귀야! 나 마귀 아니야. 아니, 아니. 지금 내가 마귀라고 생각하고. 어, 자, 자,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마귀야!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가라! 올라가라! 아우, 너 왜 때려? 아우, 아파. 어, 미안해. 아우, 괜찮아, 괜찮아. 저 뒤로 가, 뒤로 가. 그렇지. 아우, 내가 여기 손이 맵냐. 다시.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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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또 맞았어. 아우, 왜 또 때려? 아우, 미안해. 아, 자, 아, 이번엔 싹 피해야지. 자, 다시 하자, 우리.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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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지? 올라가라! 아, 미안해. 또 맞았지. 아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자,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면 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 집에 있는 마귀도 다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럼 기도해. 자, 따라해봐. 주여! 죽여! 아, 죽여. 주여가 아니, 죽여가 아니고 주여야. 주여. 주여. 다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미칩니다! 아, 미치기 뭘 미쳐. 아, 미칩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랄랄라! 아유, 할랄랄라가 아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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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와. 자, 교회 가서 배우자. 교회 가서. 이리와야, 송이는 그날부터 장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일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는 교회를 아주 다니는 걸 아주 짜증내고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막 엄마하고 싸움박질하는 어린이가 있는데 그런 어린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아주 기뻐요. 아, I am happy. 아주 기뻐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바로 우리 순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순이가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나가자고 그래도 엄마 때문에 안 돼요. 엄마가 나 죽여요.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가 날 잡아패요.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다순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순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내가 순이에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손을 들고 있죠. 그렇구만. 역시 우리 어린이들은 눈치 백단이야, 눈치 백단. 아이고 참. 그래, 내가 이 성경책을 우리 어이 순이에게 오늘 선물해 주려고 해요. 순이야! 순이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뭐 조금 아까 봤는데 뭘 또. 자, 순이야. 네, 목사님. 내가 오늘 너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한단다. 무슨 선물인데요? 바로 성경책이야. 성경책이 뭔데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단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버릴 수가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 네. 나도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성경책은 열심히 읽겠어요. 그래, 그래. 아주 우리 순이는 아주 착한 어린이야. 자, 받아라.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뭘, 뭘, 뭘.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근데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우리 엄마가 이 성경책 내가 가진 거 알면은 다 찢어버릴지도 몰라요. 성경을 왜 찢어? 우리 엄마는 성경, 교회, 예수님 이런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가방 속에 몰래 감춰놓고 아니면 품 속에 몰래 감춰놓고 날마다 엄마 몰래 읽어야 돼. 이불 속에서도 읽고 그리고 학교 가서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속에 다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월월월. 이리하여 순이는 그날부터 성경책을 열심히 읽게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은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누가 다 기뻐했지만 아주 순이가 교회 다닌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어린이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순이 엄마? 오나다! 오나다! 순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나 신령님이 아주 노하셨어. 나 이 신령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순이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해! 더 이상 순이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아왔는지 알아? 무려 58년을 살아왔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순이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면 순이 엄마를 병들게 해야 돼! 점을 못 치게 해야 돼. 내가 결국은 이 집에 벌을 내릴 거야. 교회 다니면 안 돼. 우리 어린이들도 절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것들이 말을 안 듣네. 정말 말 안 듣네, 그것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귀는 순이 엄마를 그날부터 아프게 했어요. 순이 엄마는 그날부터 아파가지고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점을 쳐서 하루에 5만원도 벌고 10만원도 벌고 그랬는데 이제는 순이 엄마가 아파서 이제 쌀쌀 돈도 없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아주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순이 엄마가 섬기던 무서운 구렁이가 지붕에서 그만 뚝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구렁이는 그만 지붕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땅속에서 벌벌벌벌 기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문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오다가 그만 이 구렁이를 보게 된 거예요. 아이고, 요새 와가지고서 왜 이렇게 점을 쳐도 안 되는 거야. 아유, 점을 치면 다 틀리고 말이야. 아유, 이제 굿도 못하겠어. 아유, 허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아유, 목이 아파.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아유, 힘들어. 아유, 이제는 아주 춤도 못 추고 굿도 못하고 이제, 아유, 그저께는 작두나리 올라가서 춤추다가 발바닥이 다 비었네, 그냥. 아유, 힘들어. 아유, 근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유, 우리 구렁이 신령님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이고, 죽었잖아! 아유, 우리 신령님이 죽었다! 아이고, 우리 구렁이 신령님. 아이고, 내가 날마다, 아, 일주일에 통닭 한 마리씩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왜 죽어? 아유, 닭뼈가 목에 걸렸나? 아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유, 우리 신령님이 왜 죽어? 아유, 아무리 깨나도, 아유,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안 일어나네. 죽었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무서운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 와가지고서 밤에 꿈을 꿔도 맨날 이상한 꿈만 꾸고 말이야. 혹시 순이 때문이 아닐까? 아, 순이가 요새 와가지고 우리 신령님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 순이가 요새 와가지고 일요일날만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8시면은 어딘가 나간단 말이야? 아니, 순이가 일요일 아침마다 어딜 나가는 거야? 어디 가니? 그러면 친구네 집에 가요 그러는데, 아, 그 친구가 누구야? 이름이 예순이 되나? 뭐? 예순이? 아, 그런 애가 이 동네 사니? 아, 이상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순이가 어디 갔다 오는지를 내가 꼭 밝혀내고야 말 거야. 여기 숨어있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야!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너 지금 부른 노래 그게 무슨 노래야? 어디서 배웠어? 그 노래 지금 어디서 봤어? 다른 데로 말해. 교실? 아니에요. 교육관? 아니에요. 교무실? 아니에요. 교 아니, 너 어디서 왔어? 교가 뭐야? 뭐냐고? 교회에서 배웠어요. 뭐, 교회? 예. 무슨 교회? 영락교회에서 배웠어요. 뭐? 영락? 아이고, 그러면 그 우리 동네 새로 생긴 그 예배당에서 그 노래를 배웠단 말이야? 그럼 너 교회 다니는 거야? 예. 언제부터? 벌써 두 달 됐어요. 두 달 동안 그럼 우리 신령님에게 절도 안 하고 날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뭐 했어 그동안에?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어, 기도? 아, 그때부터 내가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좀도 못 치고 그렇게 된 거야. 너 때문이야. 에이, 이 바보를 뭐 이못된 것 같으니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바보야. 아, 엄마 때리지 마세요. 아, 왜 때리지 마세요. 아, 이런 못된 거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엄마 말을 들어야지.
엄마 말을 안 듣는 이런 것은 매를 맞아야 돼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아니요. 아니, 이것들은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나 봐. 예, 예, 너, 아니야, 이거 때문에 너무 잔인해. 너, 너 이제부터, 아, 일어나! 어, 엄마, 엄마 왜 이러세요? 너, 매 맞고 말 들을 게 아니면 매 안 맞고 말 안 들을래. 엄마 왜 이러세요?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갈 거란 말이에요. 아!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아!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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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못됐냐? 아, 이렇게 말 안 듣는 난 처음 봤네 이게. 일어나! 너무 기집애. 응? 네,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따라 해. 응? 네, 나는! 나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교회를!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잘 다니겠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일어나! 어, 엄마! 엄마! 다시 따라해. 나는! 나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을! 절대로! 절대로! 안 믿겠어요. 잘 믿겠어요. 아니, 잘 믿겠지, 뭘 자. 아, 이런 거 이제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니, 이런 거 혼내줘야 돼. 이거 아주 못된 것이야. 아, 이게 뭐야? 아, 가만있어. 어? 아, 이 품 속에 있는 이 책은 뭐야? 엄마 안 돼요! 엄마 안 돼요! 아니, 이게 뭐야? 성격책 아니야.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엄마, 왜? 왜 무서워요? 이게 귀신 붙은 책이야. 엄마, 이건 귀신 붙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끄러워, 그냥. 아, 이거, 우리 집에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성경책 무서운 거예요. 이거 가서 말 불질러 버려야 돼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아니요. 엄마, 성경책 불질러면 안 돼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마도 교회 다녀야 돼요. 시끄러워, 그냥. 이거 못된 것 같습니다. 어이, 빨리 가가지고 불질러 버려야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시라. 순이 엄마는 이리하여 성경책을 불질러 버리겠다고 아궁이로 갔어요. 부엌에는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불질러 버리게 되었어요. 순이는 엄마가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순이는 엄마가 불쌍했어요. 순이는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마귀에게 게임에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네, 불쌍하게 딸을 두들겨 패고 성경책을 불지르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로 이때였어요. 아, 이제 귀 막아야 돼. 집에서 살고 있는 신령님이다. 저 신령님? 그래. 마귀로구나. 마귀가 뭐야 무식하게. 애들은 고운 말을 써야 되는 거야. 따라해봐. 신령님. 마귀. 신령님. 마귀. 그런 무식하냐.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고운 말을 써야 돼. 다 같이 따라해봐. 신령님. 마귀. 신령님. 마귀. 그런 무식한 것들. 너 이제부터 나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해.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마. 그러면 너희 엄마를 살려줄게. 네가 교회를 나간다면 너희 엄마는 벌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될 거야. 너희 엄마는 나의 손아 귀에 있어. 엄마가 죽어도 돼? 안 돼!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나에게 약속해! 안 돼! 난 나갈 거야!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년. 엄마가 죽어도 된단 말이야? 이런 불효막심한 것 봤나?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어? 그렇게 중요해? 그래! 중요해! 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다음에 이 수원시에서 제일 가는 영험한 무당이 되게 해주겠어. 한 번만 점쳐주고 20만 원 받고 한 번 굽혀주고 2천만 원 받는 제일 유명한 무당이 되게 해주겠어. 그럼 돈도 많이 벌어서 빌딩도 사고 넌 이 다음에 수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거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 나 지옥 가. 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안 되겠다. 이 마귀 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이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 지옥 믿습니다. 저 마귀를 쫓아버려 지시옵소서. 성령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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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믿습니다. 지옥 능력을 지시옵소서. 아니 기도를 자꾸 하면 내가 힘이 빠지잖아. 기도를 못하게 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야 돼. 아, 지. 지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지야! 어, 깜짝이야. 아이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아, 안 되겠다. 기도를 못하게 가서 두 눈을 찔러버려야지. 그러면 앞을 볼 수가 없어. 하나, 둘, 할렐루야! 우와,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 힘이 점점 빠진다. 안 되겠다. 기도를 못하도록, 아, 이빨을 딱 분질러버려야지. 에. 하나, 둘, 제야! 어, 갑자기, 힘 빠진다, 힘 빠진다. 예수님도 이 뭐 귀신을 쫓아버리자. 나게 짱구가 가르쳐 준 대로 해야지, 짱구가. 뭐, 짱구가 뭘 가르쳐 줬어? 예수 이름 말하면 하나니! 마귀야, 물러가! 예수 이름, 난 예수님 제일 싫어. 나 예수 이름 싫어,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예수 이름 말하면 하나니, 마귀야, 왜 때려? 왜 때려? 더 이상 나한테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란 말이야. 예수 이름을 마귀야 불러가라. 왜 이래? 이러지 마, 때리지 마, 제발 부탁해. 불러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나 좀 때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나가. 나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 제발 여기서 그냥 살게 해줘. 예수 이름을 나가라니 마귀야 불러가라. 힘 없어. 아유, 나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 여러분, 내가 여기서 가면 갈 곳이 없는데, 여러분 집으로 들어갈까요? 안 돼요. 그러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로 가요? 영통으로 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서울로 갈까요? 안 돼요. 그럼 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며 가느니, 마귀야, 지옥으로 불러갈 지어라! 내가 지옥은 뜨거워. 지옥은 안 가. 지옥으로 가! 가. 이 시어머니 마을에 불러가 지어라! 불러가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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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 불러가 지어라! 아이고, 제가 격투기를 했나? 왜 이렇게 사람을 잡아 패는 거야? 이 시어머니 마을에 불러가 지어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쫓아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이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버렸어요. 우리들도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어요. 어디야? 엄마 왜 그래? 어디야? 엄마 왜 그래? 어디야? 온몸이 마비가. 어, 마비? 순이야, 내 목 좀 봐라. 모가지가 왜 이래? 엄마 목이 왜 이래? 엄마 목이 왜 이래? 내 오른쪽 팔 좀 봐. 엄마 오른쪽 팔이 왜 이래? 왜 이래? 내 목과 팔이 갑자기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순이야. 엄마, 성경책 어떻게 했어? 불태웠지. 잘 타더라. 엄마, 성경책을 불질러버리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그 성경책에 귀신이 붙어있단 말이야. 아니야. 엄마가 믿는 게 귀신이야.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가 믿는 게 신령님이지 무슨 귀신이야. 그건 내가 쫓아버렸어.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갔단 말이야. 그거 믿으면 지옥 가. 뭐, 네가 쫓아버렸어? 아. 어린 여러분, 순이가 우리 신령님을 쫓아버렸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 나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가! 그랬더니 가던데. 갔어? 아이고.
아이고, 순이야 고맙다, 고마워. 사실은 나도 그놈 때문에 무서워서 그동안에 할 수 없이 섬겼던 거야. 아이고, 그놈이 날 얼마나 무섭게 했는 줄 알아. 아이고, 내가 이제 해방받았다. 아이고, 순이야 고맙다. 그런데 네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우리 신령님을 그렇게 한마디로 쫓아버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정말로 힘이 세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엄마, 그러면 내가 기도해줄게. 엄마, 아멘 해야 돼. 예, 그래, 기도해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제까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귀신 섬기게 하던 못된 마귀를 쫓아버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괴롭히던 못된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팔과 목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됐어요. 예수님, 우리 엄마 목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목도 낫게 해주시고 팔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름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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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목도 움직이고. 아니, 와, 팔도 움직이고.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아이고, 나도 그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귀신을 믿었구나. 아이, 소리야. 미안하다. 그것도 모르고 아까 너를 너무 때렸어. 아팠지? 괜찮아, 엄마. 나도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고 싶어. 교회 목사님한테 소개시켜줘. 엄마, 그럼 나 따라서 교회로 가. 그래, 교회 가자. 여러분, 우리 엄마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래, 가자. 이리하여 순이 엄마는 그날부터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엄마 아빠를 꼭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맞죠. 아, 진짜 오래 했네요. 30분 했어요. 이게 녹화가 잘 됐나 모르겠네. 응? 잘 됐겠지?